자야 할 시간에 웬일이냐? 두 분 왕자 애기씨께서 전할 게 꼭 전할 게 있다면서 하도 가자고 성화를 하기에 안 올 수 없었나이다 전하. 내게 전할 것이 있다고? 예, 이것이옵니다 아바마마. 달떡이 아니냐? 예, 아바마마. 달떡입니다. 내일 일식이 꼭 일어나 아바마마께서 구신내를 올리실 수 있도록 이 달떡에 소원을 빚으라고 가져왔습니다. 아니, 어찌 떡에다가 소원을 빌란 말이냐? 자고로 소원은 저기 하늘에 뜬 보름달에다... 아, 그렇지. 지금은 금음이라 달이 없구나. 그래서 달떡에다가 소원을 빌란 말이구나. 예! 우리 마지가 어찌 이리 기득한 생각을 다 했을꼬? 제 생각이 아니라 막둥이가 그리하자고 했습니다. 막둥이가? 예, 아바마마. 그런데 왜 혼자 오질 않고 형에게 같이 오자고 했느냐? 아바마마의 소원은 곧 형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. 형님은 장차 세자가 되어 아바마마의 뒤를 이을 왕자이니까요. 막둥아. 예, 아바마마. 네 말대로 네 큰형은 곧 세자로 책봉되어 아비의 뒤를 이을 조선의 국본이니라. 큰형이 세자가 된 후에도 지금처럼 형을 위하는 그 마음 편치 말고 큰형이 왕위를 이은 후에도 큰형을 위해 살아야 된다. 알겠느냐? 예, 아바마마. 명심하겠습니다. 우리 셋이 이 달떡에다가 구식내 잘 올리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자꾸나.